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일반외과 전문의입니다. 현재 강동 쪽에서 나으람 의원이라고 암만 전문을 하는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많은 정보도 좀 알려주고 또 암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침이 될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가르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송장님께서 이제 지난번 올라갔던 영상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작가님에 대한 인기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제 영상 올라가고 나서 좀 뭐가 변화됐고 이제 그 많이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전화로 연락 오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외래로 우리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특히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분들 많아져서 좀 되게 많이 바빠요 요즘에. 예. 그렇지만은 제가 할수 있는 한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환자들을 궁금하고 또 앞으로에 대해서 암이라는 게참 어렵거든요. 어렵고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30분 이상 이제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30분이 아니고 어떨 네. 때는 거의 1시간 가까이 갑니다. 그 이제 그때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쨌든 우리 환자분들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건가가 참 궁금해하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항암이나 뭐 받고 있지만, 받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잘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암이 암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같은 것을 특히 사실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변이가 됐는가, 이게 가장 우리 환자들한테는 앞으로 예우를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에 대한 반응도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정확하게 다 집어내지는 못하지만 예측은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암은 저는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몸 안에 있는 하나의 혹이지만 전신질환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되어 있는 질환이 암이에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암 덩어리만 치료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이 높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마인드를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가 암의 치료에 예후라든지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암 덩어리는 그 일종의 조금 나오는 이제 빙상의 일각 같은 거고 그 기저에 진짜 암이 생긴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은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뭐큰 덩어리도 아니고 처음 발견되면은 초기 발견하면 1cm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암이 왜 무섭냐 이거죠. 왜 무섭냐?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의아해 할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암이라는 게참 희한한 게, 암이 세포를 들여다보면은 진짜 기능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안에 보면 핵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세포를 생리적으로 이끌어가는 뭐 미토콘드리아든지, 그 다음에 뭐 라이보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이제 그 세포 안을 구성하는 그런 장기들이 자체가 있거든요. 근데 암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암은 그런 게안 보일수록 악성암인데, 묘하게 암이 우리가 보면 너무 영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암이 정말
이 덩어리에서 항암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 이런 게 있죠. 우리 항암제가 뭐 세포, 암세포 안에 들어오면 제가 안 죽고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그럼 바깥으로 뿜어내버려요. 뿜어내가지고 지가 안 죽고 살고. 네. 그리고 또 어때요? 줄기세포 쪽으로 모양을 근육세포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다른 데로 이 암세포에서 떨어져가지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지고 지가 살기 좋은 곳에 가서 다시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정교하게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 조그만 암덩어리가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웬만한 우리가 대학 교수나 이런 분보다 훨씬 더 영리해. 암이. 그래서 이런 암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인가.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그리 되면 우리가 이것 이런 암을 이기려면 우리가 더 영리해야 돼. 네. 그렇죠. 더 네, 영리해야 그쵸.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근데 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치료는 저는 그래요. 환자들이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돼.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암 환자들 워낙 많이 만나셨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필 왜 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암에 보통 보면은 남자가 2.5명당 1명 아니 이제 그렇죠 여자가 네. 3명당 1명의 암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네. 있다고. 그런데 이 대개 우리 암 환자분들이 내가 그 2.5명당 1명 3명당 1명의 해당될 거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 해당된다고 생각했다면 네. 미리 다 예방하는 방법하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덜컥 받고 나면 온갖 지나갔던 부분들이 다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먼저 이제 충격을 받거든요. 충격을 받으면 되게 충격이 이른다고 그래요. 그냥 갑자기 번개가 팍 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는다고. 그리고 죽음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왜 하필이면 나야?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죠. 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어때? 이제 절망.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왜 하필 나야 하는 분들은 네. 분노.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암에 걸렸어? 예?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그리고 뭔가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타겟, 나 누구 때문에 막 이랬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본인들이 내가 희생을 했다는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네. 뭐 때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왜 하필이면 나야라는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틀어주느냐에 따라서 네. 치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닌 모든 사람은 암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잘 걸리냐면요.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암을 걸렸다는 사람들. 네. 그게 암을 잘 걸릴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내 욕망을 억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남한테는 베풀고 좋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은 듣지만 나는 내 머릿속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내 욕망을 억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내 건 면역을 떨치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는 암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닌 네. 이 부분을 이제 치료 의지를 이제 잘 바꿔야 돼. 네. 근데 왜 하필이면 남은 원망만 하고 있어 봐야 네. 도움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이것을 내가 왜 하필이야?
이런 데 쓸 에너지를 내 치료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내가 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자신감을 가지려면 우리가 당신은 암에 잘 나올 거예요. 무턴트 100날 이야기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인드나 모멘트를 줘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이나 의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환자들한테 암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육체적인 치료에 앞서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환자들은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니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자기 자신을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어야 되고, 바꾸지 못하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든지 아니면 심신요법을 하든지 해서 바꿔 가지고 치료에 이 암이라는 것을 장애물을 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할 거죠. 그래서 절대 왜 하필이면 나야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